네, 안녕하세요. 개정세법 강의하게 된 노희영 세무사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제 세법이 많이 바뀌었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지금 개정세법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그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좀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뽑아서 보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로 나눠드리는 거는 양이 굉장히 많을지 몰라도 제가 짚어드리는 거 말고는 참고만 하시고 제가 짚어드리는 거 위주로 보시면 시험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부터 좀 보시죠. 네, 국세기본법의 첫 번째,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가제척 기간이 연장이 됐다. 자, 우리 차명계좌예요. 이 차명계좌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국세기본법은 제척기간이요. 제척기간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데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속증여세는 10년, 네,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10년 지나면 세금 부과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신고라든지 이제 포탈 사유 그런 건데 15년 지나면 부과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올해 증여하는 것부터, 올해 증여하는 것부터, 안날로부터, 네,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평생 부과 제도죠. 물론 이제 가액이 50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가액은 50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이 10년, 15년이 지나고 나서라도 뭐 18년 후에 알았다? 그럼 안날로부터 1년 이내 국가는 부과할 수 있게끔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이 연장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막겠다. 뭐 그런 의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종전에 우리 평생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없던 게 올해 들어왔다. 거기에 차명계좌다. 예전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해외에 빼돌린 거. 그 다음에 등기 등록 등이 안 돼 있는, 뭐 우리가 안 되는 뭐 그림, 아니면 골동품, 뭐 이런 유가증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올해 네, 추가가 됐습니다. 제척 기간이 늘어난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규정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1기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2기였는데 자, 올해부터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과세 기간. 그러니까 신고 납부세목이거든요. 그럼 이제 확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납세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개월치에 대한 부분이 있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지만 이 6개월치에 대한 거를 한 번쯤 세금을 내고 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용어가 필요했던 거죠.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뭐라고 할 거냐. 그런데 이걸 예정 부과 기간이라 하겠다. 예정 부과 기간.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한 거는요. 요 7월 25일까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요. 세금을 걷겠답니다. 고지서를 보내서 그런 방식으로 가면 간이과세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야 작년 1년치에 반텀 세금 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조금 납세 협력에 대한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예정 부과 기간 6월 말까지 요 시점이 끝날 때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뭐 작년에 어떤 거니까 신설됐겠죠?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이제 예정 부과 기간이 끝나는 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액 체납액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됐다. 자, 우리 소멸시효는 예, 과세관청이요,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기간이에요. 징수권을 행사를 못하게 되는 기간인데, 작년도까지는 금액이고 뭐 세목이고 사유에 상관없이 5년의 단일시효를 적용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금액별로 차등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액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끌고 가고요. 고액이 아닌 자는 작년처럼 네, 5년으로 끌고 가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금액별로 차등 적용을 하는데 그 금액이 체납액 기준으로요. 5억이에요. 그래서 5억 미만은 종전과 동일해요. 5년. 근데 5억 이상이면 10년이다. 요 부분이 올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네 번째예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 실명 공개하겠다. 요거야 이제 해외에 이제 금융계좌를 두고 있는 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을 하면 망신 주겠다 이거죠. 공개해서. 과거에는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가 주로 이제 명단 공개 대상이었는데 거기에 요 금액이 하나 추가가 됐다. 실명 공개에 대한 건데 해외 금융계좌예요. 부자 얘기입니다. 50억 초과해야 돼요. 미신고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네, 실명 공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중요한 걸로 판단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탈세 제보 등 포상금 지급 한도가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탈세 제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10억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시험용은 아니고요. 참고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당 감면 가산세 신설. 얘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우리 부당 감면 가산세인데 작년도까지는 뭐밖에 없었냐면요. 우리가 부당하게 신고를 적게 하는 거 있죠. 부당, 과소, 신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산세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됐냐면 과표를 부당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제받은 거 있죠. 자, 우리 부당세액공제. 부당하게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있어요. 또는 부당하게 세액 감면 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40%의 가산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부당할 때예요. 부당할 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 신고 뭐 그런 부분들만 40% 적용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우리 여섯 번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제척기간이 연장이 됐다. 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A가 B한테 팔았어요. 근데 증여를 끼고 팔았어요. 자, 건물을 증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10억짜리예요. 근데 증여를 해요. 근데 여기에 부채 4억을 낌. 네,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부담부 증여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부담부 증여. 자, 그러면 이 경우에 B는 증여받은 가액이 6억이에요. 왜냐면 4억은 B가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6억 원에 대한 증여세 제척 기간은 방금 우리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앞 시간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척 기간이 10년, 15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건물 가운데 4억 원어치는 팔아먹은 거거든요. 빚을 갚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양도와 관련한 부분이 4억 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소득세잖아요. 근데 소득세는 지금 우리나라 제척기간이 몇 년이냐면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라면 10년, 포탈이라면 10년, 570이에요. 근데 얘는 15년, 무신고는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증여세는 때릴 수 있는데 제척기간이 끝나서 소득세는 못 때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인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증여세와 동일하게 제척기간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요? 10년, 15년 쓰겠다 이거죠. 그렇죠. 10년, 15년. 네. 고액의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 제척 기간이 연장이다. 그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장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은행에 납세 보증서의 담보 제공 금액의 인하. 자, 우리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된 담보 제공 금액이 있어요. 만약에 10억 원 때문에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11억 이상에 대한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게 있고요. 110%죠. 120% 이상에 대한 가치에 대한 걸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작년도까지는 네, 종전에는 110% 이상이 금전하고요. 보험증권밖에 없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이요. 그런데 여기에 올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바로 그게 은행의 납세보증서. 믿을만하다는 거죠. 네, 나머지 것들은 120% 이상이에요. 근데 보증서는 은행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 보증서는 여전히 1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들어온 거예요. 네. 인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120%에서 110%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가 되겠죠. 아홉 번째 볼까요? 자,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 방법 신설이다. 법 개정 내용을 보니까 납세고지서 도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겠다. 원래 이제 전자송달은 신청을 요건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고지서 도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고건에 대해서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걸로 보겠다. 자, 신청자에 대해서만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하나 자진납부를 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걸로 간주해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도록 하겠다. 행정비용 줄이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용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자,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 추가하겠다. 자, 우리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20% 감면해주고요. 수정 신고를 하면 우리 과소신고 가산세나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의 50%, 20%, 10% 차등 감면해 주죠. 그런데 감면 배제의 사유가 추가가 됐는데 그 과거에 이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걸 알고 신고한 경우에다가 덧붙여진 게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았다라는 거는 뭐 적출된 거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경정할 걸 미리 알 수 있는 경우 아니냐. 따라서 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가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에 추가가 됐다.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죠. 가산세 감면 배제가요.
조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11번째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네요. 근로장려금은 이제 결정일 그때 환급이 이루어지니까 결정일에 환급금이 발생함으로 규정을 하겠다. 명확하게 하겠다 이거죠.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 개선. 자, 종전 국세환급금의 양도인데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된다. 근데 개정은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체납액 등의 충당 후 환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국세환급금은 국가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권리예요. 그런데 전에는 국세환급금 송금 통지서 발송 전에 요구하면 이렇게 지체 없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채권 팔아먹을 때요. 개정된 거는 양도인의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양수인의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되는 거에서 이제 양수인의 체납액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충당하고 나서 넘겨주겠다. 뭐 그런 겁니다. 다시 볼까요?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국세환급금은 결정, 네, 충당,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급,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 결정이 되고 나면 양도가 가능해요. 양도가 가능했는데 이 충당이라고 하는 게요. 양도인의 체납액에 충당하는 걸로 예전에는 끝났었다. 근데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이제 양수인의 체납액까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겠다 이거죠. 네. 양도인이 팔아먹을 때 충당에 대한 부분이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한 것까지 들어왔다. 네. 요 부분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포함됐다. 그다음에 13번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 절차를 개선하겠다. 좀 디테일한 얘기예요. 시험용으로는 조금 중요도 떨어져요. 자, 심사 결정의 경정 종전이에요. 사유 잘못된 기재, 계산 착오, 그 밖에 유사한 잘못. 뭐 사유는 같은데 절차를 고치겠다. 국세심사위원회에 의결로 경정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계산착오라든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국세청장 직권으로 그 부분을 경정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개선하겠다. 그렇게 개정한 거고요. 그게 우리 13번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네, 세무조사 중지 사유 추가. 종전에 없던 거에 새로운 거를 추가를 했다는 거죠. 이제 세무조사 중지 사유인데 추가된 게 뭔가 한번 볼까요? 납세자의 소재 불명, 해외 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당연히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의 그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계좌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규정 15번째 우리 시험 목적하고는 조금 부합하지 않은 또 내용이 되겠네요. 밑에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하면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연간 5000만원 한도랍니다. 예, 참여계좌 신고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포탈 세액이든 아니면 뭐 참여계좌든 뭐든 이렇게 이제 신고를 통해 가지고 포상을 금을 주는 제도들이 많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활성화 시켜 갖고 이제 그런 일이 좀 줄어들게끔 유인하고 있어요. 예, 거기까지가 국세기본법이었고요. 부가가치세법으로 가보죠.
신용카드 매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이다. 자, 종전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제도인데 우대 공제율이 지금 2.6%, 1.3%. 그다음에 우대 공제 한도가 700만 원인데 그게 연 7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적용 기한이 이제 작년도 12월 말인데 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근데 개화나 용역을 공급을 합니다. 이쪽에서 카드를 쓴 거예요. 결제 수단으로. 그럼 전표를 발행을 해줘야죠. 자, 전표를 발행을 해주면 여기 매출 세액 매입 세액 되어 있는데 매출 세액은 A고요. 매입 세액 공제는 B가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나오는데 납부세액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세액이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있어요. 자, 지금 요 부분이 올해 조금 종전과 다르다 그건데 이 부분이요. 지금 적용률은 똑같아요. 이제 둘 중에 작은 걸 우리가 빼주거든요. 발행금액에 1.3%. 예. 음식 숙박으로 보는 간이 과세자는 2.6%를 빼줘요. 이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연장이 됐으니까. 그런데 한도가 연 700에서 연 500만 원으로 예, 축소가 됐다. 작년에 비해서 이 예,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 발행세액 공제는 법인은 안 되죠. 예, 개인만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그게 우리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 가산세 신설. 지금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가공, 발급하면요. 가산세가 지금 공급가액의 2%입니다. 그런데 카드 전표를 가공, 발급해도 똑같이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급가액의 2%가 됐어요. 다만, 가공만이 아니라 위장도 해당이 되는 거다. 즉,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가공, 예, 위장, 발급, 팔지 않았는데 끊어준 게 가공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끊어주는 게 위장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위장인데 받는 자도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게 공급가액의 2%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현금 영수증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가산세 적용 대상이 늘어났다. 세금 계산서뿐만이 아니라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도 해당이 된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 축소.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예, 과세기간 자체가 이제 1년으로 바뀌다 보니까 6개월치에 대한 부분을 신고 의무는 없어졌다. 그렇죠? 1년치에 대한 거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종전 개정된 거 볼까요? 일반 과세자는 여전히 상반기가 1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2기예요. 그러나 이제 간이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 과세기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과세자의 예정 고지, 예정 부과기간이라고 그랬죠? 6개월치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고지서 보내가지고 7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끌고 간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됐다. 지금 개정된 거를 한번 볼게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 가운데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인데, 농담 1번,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총괄 납부 범위 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 기재가 됐다.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가 됐고요. 공급하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해서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지면 과거에는, 종전에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시행 이후부터는 적용을 해주겠다. 공개해주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가 지점이 있고요. 본점이 있어요. 원래 지점이 실제로 팔아먹으네요. 그런데 본점이 공급자가 돼서 지금 본점 명의로 발급한 거예요. 여기 실제. 근데 명의. 자, 이거 위장이죠? 실제 공급하는 자 아닌 자를 공급자로 해서 끊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위장인데, 그럼 그 위장에 대한 부분은 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올해부터는 이러한 자들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나 총괄 납부 제도예요. 묶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매출세액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은 탈세 의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탈세 의도가 없는 거니까 이 공급받는 자한테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자. 네. 그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공급자가 있고요. 자, 우리가 제조장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요. 근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번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일 수 있어서 과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가 매출세액이 들어오지 않느냐. 얘도 이제 탈세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자. 네, 그렇게 적용하겠다. 즉, 이 위장이죠, 이게. 공급자를 달리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는 게 위장인데, 그 위장에 대한 것도요, 탈세 의도가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 해주는 걸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의 폭을 넓히겠다. 그런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우리 종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엔 매입세액 불공제였는데, 이제 개정된 건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공급하는 자, 요거죠 지금?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된 경우인데,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총괄 납부 범위 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 기재했다.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근거해서 세금을 냈다. 그렇다면 매입세 공제해주겠다. 그 다음에 면세 대상 거래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매입세액이 불공제였는데 걔도 이제 공제해주겠다 이거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공급자가 있고요. 겸용사업자예요, 보통. 그런데 공급받는 자가 있고요. 근데 면세 대상을 판 거예요. 세법상은 정확하게는 면세라는 거예요, 부가세법상. 그런데 이 면세 대상을 팔아먹고요. 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준 거예요. 원래 맞지 않는 거죠?
과세 대상인 걸 팔았을 때 세금 계산 설권을 주는 건데 세금계산 발급했어요. 그런데 얘는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냈다 이거죠. 매출 세액을. 세금계산 주고 받았고 거래징수 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야, 너는 내지 않아도 될 걸 냈으니까 정정 경고해서 달라 그래라. 너는 공제받지 말아야 될 걸 공제받았으니까 뱉어내라, 수정 신고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인정하겠다. 다만 네가 정정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인정해주는 매입세 공제해줄 거니까 이거 이 부분 원래 공제가 안 되는 건데 이제 매입세 공제해줄 거니까 너는 경정 청구를 하면 안 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수정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냥 공제 대상으로 끌고 가겠다. 보이게요. 예, 탈세 의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 갖고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을 좀 줄여 주겠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예정, 고지, 산정, 기준 금액의 합리적 개선이다. 예, 경감되는 세액 또는 발급 세액 공제 금액이 있다면 그거 더 반영해가지고 보내주겠다는 거니까 뭐 시험용으로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자, 여섯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 기한을 연장을 해주겠다. 자, 지금 종전에 미전송 가산세, 미전송 가산세는 지연전송 가산세보다는 가산세율이 높죠. 그렇죠. 자, 우리 법인의 경우 0.3%,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 0.3% 되어 있는데, 그 지연전송에 대한 부분 0.1%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가산세율 있죠? 그거를 이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을 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채권 추심 대행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제 면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저유소를 제조업의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하겠다. 자, 종전 제조업의 사업장 장소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데 다만 제품의 포장 및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석유 제품의 단순 보관을 위한 저유소는 그걸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겠다. 명확하게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수용시 비과세 범위 확대다. 자, 수용을 하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그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하는 직접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직접 철거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이제 재화의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하지 않거나 상관없이요. 다 과세하지 않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수용의 경우는 부가창출 용도라고 우리가 보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다 과세하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개정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을 하면 재화 공급 범위에서 제외하겠다.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 거래를 보면 이 교환 거래 있죠. 그다음에 이 소비 대차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대상이에요. 즉 제가 사업을 하는 자인데 우리 회사 제품 A라는 제품을 주고 B 회사의 제품 B를 받았다. 그럼 서로 과세 대상입니다. 소비 대차도 우리가 과세 대상이에요. 건설회사가 이제 철근을 빌려줬다. 다른 건설회사에. 그리고 나중에 동일 수량의 철근을 받았다. 그러면 소비대차 거래죠. 그럼 빌려줄 때 우리 회사의 과세 대상입니다. 예. 갚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줄 때 우리 회사 과세 대상이고 갚을 때는 그 갚는 회사가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달라내서. 그런데
원래 소비대차 거래가 과세 대상인데 그 한국 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 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할 때는 그때는 특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네. 비축용 석유예요. 다음에 11번째 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 재수입자와의 범위 개선이다. 간단히 보시죠. 자,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 대상 재수입자와의 범위가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재화였는데 개정된 건 사업자가 재화를 다시 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 네.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12번째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작년도까지는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이 됐는데요. 큰 실익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그다음에 13번째 용역 대가를 건물 등으로 받는 경우에 과세 표준 명확화. 자, 지금 신설이 됐다 되어 있는데 BOT 방식의 사업 수행에 대한 과세 표준 산정 방식이에요. 이제 져서 우리가 운영하고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쓰다가 트랜스퍼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신설한 규정 보니까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설치 시점의 가액을 계약 기간 동안 월별로 안분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해라. 자, 우리 부가세법에는 공급 시기가 있어요. 네, 우리 부가세법에 공급 시기가 있는데 그 용역의 공급 시기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 자가 독특하게도 뭐 두 과세기간 이상이 걸쳤는데 선불이나 후불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요. 뭐 2년치를 한꺼번에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1년치 한꺼번에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상표권 등 사용 대가를 네, 일시불로 받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수행을 넣겠다 이거죠. 네, BOT 방식의 사업 수행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로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 월할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기간 동안이고요, 계약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년이면 어때요? 2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 제출을 시키겠다. 종전에 영세율 매출 과세 표준이 있는 경우 예정 확정 신고 시 별도의 명세서는 없이 첨부 서류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자료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구차할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 보완이다. 자, 종전에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이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해의 다음의 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에 제1과세기간까지 즉 2012년에 10억을 넘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13년 2기, 14년 1기, 요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들 얘기예요. 법인은 무조건 의무죠.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신설이 됐는데 수정신고 또는 결정 경쟁에 의해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수정신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 아니면 조사 나와서 결정 경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 그때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거는 그 다음에 2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 발급시키겠다.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16번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용을 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명확하겠다. 예전에는 이제 과세, 면세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준,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비과세 사업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7번째 유방재건술을 과세 대상 진로 용역에서 제외하겠다. 우리가 원래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분은 면세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용 성형 목적이라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좀 끌고 가죠. 그래서 이제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이 과세 대상이었는데 그 이제 재건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미용 성형 목적이라 보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환자 치료비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걸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재건술은 면세 대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중소제조업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의 공제율을 조정을 한다.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인데 이제 제조업을 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104분의 4를 적용하게끔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종전에는 우리가 음식업인데 과세 유흥장소가 104분의 4고 법인 음식업이 106분의 6이고 개인 음식업이 108분의 8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104분의 4가 하나 더 생겼다. 중소제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이다.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율을 떨군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율을 떨궜으니까 이제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20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 공제가 확대가 됐다. 자, 종전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안 됐는데 다만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서 20일 이내 건 공제가 됐어요.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개정이 돼서요.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하면 그 과세 기간분부터는 매입세 공제가 되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 2013년 7월 20 요때 등록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20일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2013년 1기분부터 1월 법인이에요 지금. 1월 1일부터 6월 말이 1기잖아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가 지금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2013년 7월 22일 날 등록 신청하면 어떡해요? 장사 쭉 해왔는데 그러면 이젠 2013년 2기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매입세 공제 범위가 늘어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하나 해볼까요, 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2012년이고요. 2013년인데 계속해서 사업을 했던 자예요.
A법인이라 할게요. 그런데 이때 200만원의 매입세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7월 우리 20날 등록신청을 한 거예요. 자, 요 기간 있죠? 1월 1일부터 우리 6월 말까지는 300만원이 있었어요. 매입세액이. 그러면 자, 가게를 쭉 해왔는데 2013년 7월 20날 등록신청을 했으니까 2013년 1기분부터 우리가 공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불공제가 되는 거죠. 요것부터 공제가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21번, 22번은 아까 소개해드린 거였어요. 면세대상 거래에 대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 그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허용이 됐다. 그 부분 소개를 좀 해드렸죠. 무조건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요건을 좀 갖췄어야 돼요. 그 다음에 23번,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다. 용역의 무상임대는 지금 과세가 안 됩니다. 용역의 무상임대는 과세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지금 과세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특수관계인 간의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 과세 대상에서 또 빼주는 게 대학과 산학협력단 부동산의 예, 무상임대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 넣은 겁니다. 예, 특수관계인 간의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에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24번째,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교육, 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를 해주겠다. 사회적 기업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라는 취지고요. 25번째, 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네, 사업자가 재화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해외 원조, 구호단체, 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법에 수출재화에 포함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수출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에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여기가 무상으로 주면 이제 영세율이 됐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이거예요. 한국 적십자사.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26번째,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명확하겠다. 학교, 박물관 등이 수입하는 교육, 과학, 문화용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면이 되면 부가세도 감면을 해주는데 이제 국립대학병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넣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27번째,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 네, 우리 교육용역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 물론 자동차 운전 면허라든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무도하고는 과세가 되지만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추가시키겠다. 네,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째, 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 자, 세금계산서가 선발급이 되는 경우가 우리 세법이 인정해주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돈 받고 끊어주는 거죠. 얘가 원래 공급식이에요. 자, 얘가 원래 공급식입니다. 그런데 공급식이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래는 인정이 안 되는데 특별히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선발급 특례. 그 첫 번째는 선수금 들어온 거죠. 우리가 보통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가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네, 그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먼저 하는 경우죠. 그리고 돈이 7일 내에 들어오면 네, 그 선발급을 인정을 해줬어요. 네, 세 번째인데 세금계산서를 네, 발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30일 내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요건이 완화가 됐다. 이건 선발급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요건이요. 종전까지는 ERP 사업자하고 거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ERP 사업자하고 거래 요건을 빼겠다 이겁니다. 다만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거래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만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네. 대금 청구 시기하고요. 지급 시기 사이 기간이 30일 있는 건 이걸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 ERP 사업자와의 거래 요건을 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네, 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계속적 공급이에요. 계속적 공급, 장기 할부나 계속적 공급. 그거는 여기 세금 대금 수령과 상관없이 선발급만으로 인정을 해줬죠. 장기 할부. 예, 계속적 공급. 그 다음에 29번째, 간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이다. 개정된 거 볼까요? 유형전환 시기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다. 즉, 2012년도에 제가 간과세자였어요. 일반과세자였어요. 그러면 이제 과세 유형이 전환이 되는 건 2013년 다음 해인 2014년 1월 1일부터다. 이건. 네. 그다음에 30번째 간이과세자 예정 부과에 따른 절차 규정 마련. 아까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자 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 부과제도 6개월분을 도입을 했는데 신설됐다 돼 있죠. 예정 부과 방법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 부과세액 납세 고지서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발부한다. 작년 1년치 세액의 반에 해당하는 걸 보내겠죠. 그런데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 기한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우리가 사업 부진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들은 신고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정신고 납부와 함께 해라 뭐 그런 얘기고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간이과세자도 제출을 해야 거의 일부 세액을 공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랑 함께 제출을 해라. 네, 거기까지가 우리 부가가치세법까지 얘기였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뭐 잠깐 좀 우리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